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학생의 준비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에 대한 경력이나 장면은 우리 대한수학계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전쟁인데 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아니고 수학계 밖에서도 많은 일이 알려진 열심히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21세기 수학의 대표의 이야기를 한국이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소설을 몇천 명을 모아서 과학비를 한다 이랬는데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강사료도 아직 안 못 받았어요. 대한수학회에서 강사료 제대로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자들도 요즘은 인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에이펙 산하에 있는 각국 학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여 명을 불러서 뭐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대화를 시키자 이랬는데 그 준비 소홀로 인해서 외국 사람들을 부르기가 나쁘니까 한국에서 몇 사람 내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23 사람 외국에서 못 불러오니까 대타로 아 좀 하라고 근데 하라고 하는 것도 정중하게 말을 하는 놈이 없고 느닷없이 맨 사무원 하나가 전화 받아가지고 그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놈아 그랬더니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 조교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에다가 국가상대로 정부상대로 그리가 큰 정부상대로 진짜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0세기라고 했으면 1900년은 아시다시피 19세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에 두 번째 ICM에서 실버트가 23개의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20세기 수학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19세기까지의 수학들이 대체로 부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박약한데 19세기 말에 와서 이제 바이에스트라스 고시 같은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석학 엄밀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를 킨트르나 칸토르 이런 사람이 수의 개념이나 집합론에 대해서 착실하게 기초를 응모했지만 문제가 굉장히 선적해 있어서 상당히 일종의 뭔가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문제인데 실버트가 거기에서 23개 문제를 강의를 했다라고 그러지만 23개를 한 시간에 다 했을 리도 없고 또 실버트는 저 전체 강연자가 아니고 저 파트로 한 사람이라 앞에 6개가 7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나중에 글을 굉장히 길게 써가지고 그 23개 문제를 전부 완성을 해서 어디에다 발표를 하고 이게 그것이 ANS의 블레틴에 실렸었는데 그게 다시 2001년도,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옛날 논문들 가운데 중요한 거 몇 개, 보안카레라든가 힐버트라든가 브라우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논문을 다시 실린 거에 또 실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는 책으로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대체로 아시겠지만 여기 주목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대지주 수준 고등학교 학생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긴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제7문제 해가지고 제로스트라블링 초월수가 되는 건데 하긴 초월수 자체에 관한 연구 같은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때까지 알고 있는 초월수는 인데만 에르미트 이런 사람이 발견하는 파이나 2 정도밖에 모르겠죠.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 아래 A와 B가 대수적수고 A는 제로나 1이 아니고 B는 무리수라 한다. 그러면 2의 루트 2승 같은 거죠. 2의 루트 2 제곱승 이런 것이 초월수가 되겠다. 아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맞지. 2의 루트 2승. 그런데 그 초월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보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거기서는 RCN이 뭐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려고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고등학생한테 싶은 얘기 대학생은 1934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러시아에서는 결혼드가 세오리를 세웠고 그 결혼드 찾기 있죠. 베이너스에서 나온 게 그런데 그 집회 독립적으로 슈나이더에 의해서 되고 알람 베이커하고 그다음에 베르콘 슈나이더 등을 일반화해가지고 1970년 니스에서의 RCN에서 박실상을 받았다. 그다음에 베이커가 가장 간단한 새 초월수가 하이프라스 로그인해가지고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은 초월수를 발견을 했죠. 이제 그보다 2년 후에 라테 연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발사의 연기인데 여러분은 전부 아는 얘기여서 얘기를 생략을 하겠다 했지만 이 연기를 비롯한 그 역사상 논리학에 나오는 많은 연기들이 있고 그때까지 수학의 비롯한 연기가 있는 게 수학에서 앞에 거하고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건 비유기하에서 발견됐던 거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예외가 생기면 그걸 영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외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로 팩토리얼 논리를 이기라고 약속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일반성을 기대하고 진행하는데 이걸 확실히 못하게 했었죠. 많이 했었죠. 이발사의 영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알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1908년에 체르멜로가 액시오마틱 테오리를 세우게 돼가지고 그 저기에서 말하는 편집합이 자리자세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성적을 가정을 위해서 안 되겠다. 또 집합 전체는 이런 것들에서는 안 되겠다. 그 결과가 논리학을 발전시켜서 아리스토텔레스 형식론이 한 가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학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논리학도 수학화해서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과목을 수십 분야 만들어내지 논리학에서도. 논리학은 사람들이 소홀했지만 실용적인 논리학은 약간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계에서는 철학의 신비한 영향을 받은 것이 저거의 발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필모트가 나오고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철학으로 로어가 긍정되라고 포멀리즘이라고 그랬는데 포멀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서양에서 조금 나쁜 말로 쓰였는데 그야말로 기호의 형식적인 조작은 수학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고, 인튜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러셀은 로지시즘 해가지고 수학으로부터 논리를 건설할 수가 있다. 논리학하고 수학은 원래 한 가지 것인데, 어린 청소년 시대에는 논리학이라고 하고, 장년 시대에는 수학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연계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죠. 쇼트를 썼던 건 안 만나고 논리하게 보는 것지는 않거든요. 그 밖에 그들이 뭐 누가 그랬습니까? 이제 사인을나 너무 사인을 저 서양 잡지에 나오는 거야. 아, 누구야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걸 내가 그렸는지 어떻게 알아? 아, 즐거워지네. 갑자기 보시고 왔다가 아 갑자기 즐거워지는데 아 이렇게 좀
뭐 분식부가 없으니까 좋다. 평소에 내 습관대로 말도 좀 자유스럽게. 그럼 이 세 가지 철학에 대한 뭐 그런 얘기는 그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리를 너무 잘해왔는데 정리를 좀 잘해왔는데 정수론이라고 그러지만 자연수들 사이에 관계 같은 거를 그냥 계산을 하고 뭐 하고 그거 해가지고 하도 그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무슨 세월임이 성립할 거다 뭐가 성립할 거다 하는 걸 노트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고 그 다음 대부분이 해결이 됐지만 물론 틀린 것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겠나 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 세계의 마지막 주에 무슨 편지가 나왔고 거기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이라는 문장은 유로스페이스 소리 신소리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는 내가 즐겨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학생 상당히
게스를 떼니까 기후가 좋아졌는데 내가 영국에 처음 나들 때만 하더라도 그 매연하고 저 매연이 떠가지고 안개하고 섞여서 늘 안개가 끼고 그다음에 비가 오고 이런 나쁜 기후에 가서 습도는 높고 거기에 가서 추위 오고 뭐 이런 거에 떠다 보니까 건강을 상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가 사람들이 그러죠. 물러간 자가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이편 들어서 죽게 만들어 그 1924년 그 몇 년 동안 바나타타르스키 정리가 생기는데 바나타타르스키 정리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피큐리아 괜찮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이트리 토마리스 같은 것은 토탈리 디스코넥트임에도 불구하고 아 고등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참 행복하다. 전부 교수들 곁에 학생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으네. 한쪽으로 토마리스 같은 건 토탈리 디스코넥티드임에도 불구하고 저 카디날 람바가 실수 전체하고 같은 말이 이건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니티 인터벌의 컨티니어스 이미지를 카브라고 생각을 하던 옛날 관념에 의하면 정사각형도 카브, 정육면체도 카브 있다 일이 생기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것이 굉장히 쉽지한데 알아서 그런 거는 그냥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따져보기에 참 쉬운데 바나카타르스키의 정리는 집합노릇의 액시오마 초이스 같은 것이 얼마나 병적이냐 하는 그런 예가 되는데 액시오마 초이스 가지고 보면 이마마 오렌지를 오렌지 장사 오렌지 하나를 유한 번으로 칼질을 잘해서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두 개를 만들 수 있으면 네 개도 만들 수 있고 그럼 내가 저 이 뻥은 아, 상당히 저 그럴듯하지 않다라고 고등학생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역습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할 만한 우주의 존재가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나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 나는 안 믿어. 그럼 이제 물리학과의 김재환 교수가 내가 빅뱅 세월을 믿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밤새도 술 넘어가는데 그렇게 재밌게 넘어가.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야지 얘기가 자꾸 계속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그 사람 보고 이 얘기를 하면 굳이 안 들을 거야. 아마. 저 빅뱅 요만한 데서 우주가 만든 거는 그 사람은 굳이 들어도 오렌지 두 개를 크기를 잘해서 하나를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안 듣겠죠. 그런데 엄연히 증명이 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192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필수상 얘기가 나오는데 필수상은 왜 이런 제재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고등학생 상대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바나카타르스키의 정리를 어떤 얘가 인자라고 해서 내가 학사로 보냈는데 얘가 지금 그걸 설명을 보면서 실제로 시카를 들고 오렌지를 먹고 오렌지를 그렇게 잘라가지고 보여지도록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 수술을 하는 거는 사진이 내 재미있어서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학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삼각체를 대접 안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반학하는 여러 차례 슬라이드가 챙겨놓구나 이 학교는 보이게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요? 반학하는 폴란드 남쪽에는 크라코우라고 하는 옛날 왕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청소년 시절을 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 크라코우라고 하는 게 조그만 캐슬 타운이었는데 그 성벽을 요즘은 다 철거를 했죠. 굉장히 많아요. 그 바깥에
제가 그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면 직한 그 벤치 같은 게 아직도 있는데 바로 그 벤치라고 말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죠. 한 5년 전에 16년에 내가 도망쳐 폴란드에 가 있었는데 그라포에 있는 얄리겐이 대학 저 뒤에 다른 조금 600년 된 대학이 그라파 세계 대학 사상 세 번째 대학이죠.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이 여전히 600년이라고 그랬어요. 500년이라고 그랬어요. 뭐 하여간 성균관 대학만큼 늙은 대학이야. 뭐 더 늙었다라고 그러면 또 성균관 대학 사람이 화를 낼 테니까. 그런데 첫 번째 대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태리의 볼로니아 대학이고 두 번째 대학은 브라하의 찰스 대학이고 이 세 번째 대학인데 그만큼 갔을 때 내가 언젠가 한번 갔을 때 600주년 먹을 건가 그랬는데 강연을 하러 갔어요. 폴란드 사람이 하나 데리고 갔는데 그날 아침에 학교에 전화를 하니까 할리데이가 다 집에라 버리고 선생 둘밖에 없다. 둘을 보고 와서 강연을 할래. 그래서 관두자 하고 거기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6년 전에 폴란드 수학회에서 스테판 바나카의 그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수학과 공부하고 세우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온 회장이 걔네 회장이 내 친구여서 사진을 나한테 주어서 그걸 지나갔어요. 비상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때 그만 두고 비상은 상당히 없는데 최근에 그한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르웨이 국왕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니까 국립미술관 하는데 쭉 유리장 안에 소품들이 들어가는데 내가 쭉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눈에 탁 트이는 게 견눈질로 보여서 그래서 노트까지 되다 보니까 아벨의 새로 된 조각을 요만한 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아들이 가난해 보이지가 않고 양복을 멋있게 입고 아주 그 조각가가 큰 소수입니다. 근데 아벨을 만들자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왕이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돈이 잘 안 거쳤어요. 그런데 재작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금년부터 아벨상을 준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벨상보다 돈이 안 모여서 50만 불 정도로 못 주겠다. 노벨상은 우리 어렸을 때는 30만 불이었는데 요즘엔 100만 불쯤 됐거든. 그런데 아마 인플레 때문에 옛날 30만 불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야간에 근데 이번에 세러가 봤는데 80만 불쯤 준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세러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나이를 먹은 자니까 여러분들 좀 젊은 애들 말고 늙은이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네. 이번에 1928년 금노인간의 미마스테오리라고 하는 게 생겨났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한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슈리와 베를린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에서 가르치다가 1930년에 미국 옮겨가서 1933년에 아드바스 인스티튜트 프로페서가 됐는데 저 사람 프로페서가 됐던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대들은 강산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조그만 은행에 조그만 시내에 있는 조그만 은행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그 한가 리테인이죠. 부다페스트가 되니까 어느 집에 분노가 살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수학을 하겠다고 보니까 법학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타협한 게 화학공학을 택했어요. 수학하고 법학하고 중간이 화학공학이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타협적. 그래서 스테이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만큼에 20세기 산업이 일어나고 이럴 때 화학공학 같은 것이 발전을 해야 된다. 아마 소위 우리나라는 중화학공학이라고 하는 걸 박정희 많이 했어요. 그랬지만 저 사람들은 아마 그만때부터 좀 생각이 있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다페스트에서는 화학공학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에서 브라파 가는데 반나절 하루 종일만 옛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주리에 가서 제가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를 큰 해 두 개를 받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정보대학 총장을 하고 무슨 장관을 한 경제학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자가 내가 어떻게 펀더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탁 그래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저 수학자가 경제학자인 폰 노이만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두 마디째가 됐든 야 이 무식한 놈아 좀 공부 좀 해라 말이야. 걔가 저 경제학하기 전에 수학을 했고 수학을 하기 전에 화학공학을 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모자란 놈들은 저 열심히 뛰어서 총장도 하고 장관도 하는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가서 뭐를 하고 있는 적에 지인이 노이만 비슷한 데다가 자기도 귀족이라고 근데 아, 백장 남자가는 작자가 붙는 귀족은 아닌데 제가 앞에다가 탁 폰이라고 붙였거든. 그래가지고 귀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들 형제 둘이 이제 권경에 처해요. 큰형은 할 수 없다. 그럼 나도 폰 노이만이다 했는데 동생은 흉내를 낼 수가 없으니까 대문자로 폰을 쓰고 노이만을 초문자로 그냥 붙여서 폰 노이만이 아니라 폰 노이만으로 붙여버렸고 세 번째 형제 중에 동생은 형은 그랬고 동생은 미국에 가서 민주주의사인데 혼자가 붙었다고 누가 뭐 알아는 주냐 말이야 뭐 몰락한 집안인 줄 알겠다 그냥 미스터 노이만으로 어. 그렇게 해서 형제가 성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 집안은 리얼레벨이 실수학 기초는 이런 우리가 특히 양자역과 힐버트 스페이스 대우리 오페이터 세우리 연속계약 게임 대우리 수리경제학 뿐만이 아니라 논리학 나는 분야에서 개척자 같은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 뭐 학필대에서 다 저희 미마 세월에는 게임 세월에서 시작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대전기의 메아탑 프로젝트 그에서 원더풀 만든 저 네바다 사막에서 했던 거거든요. 산타페 근처에서 뭐 거기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관리하는 이사진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미국 육군 소장을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걔가 외곽 경비하고 뭐지 돈 타오고 심부름하는 걸 전부 하고 그 육군 소장은 나중에 계급도 못 올라가고 제대도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뭐 한 10년 20년을 그냥 소장만 하고 그것만 하고 걔를 내보내면 다른 사람 대체할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중장으로 올려주시더니 남의 눈에 띈 중장이 되면 아마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러니까 남의 이목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출작하고 소작으로 이름 없는 소작으로 뭐냐 그랬지 내가. 친구가 실제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역사에는 비밀스럽게만 나오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하면서 계산에 하도 애를 먹어서 저 밑에서 계산의 실물을 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폴란드 수학자 울람인데 울람이 그 최고의 그 계산자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게 수백 개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계산을 많이 해요. 하도 계산을 못하겠으니까 울람이 상부에다 서제스트를 하기를 아 중국 수판 놓는 사람을 몇백 명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산을 시키자 그랬더니 몇백 명이면 중국 사람은 식구가 한 10명은 따라오는데 그럼 금방 몇천 명이 되는데 몇천 명을 철막으로 가다놓은 데다가 캠프촌을 만들어서 그거로 밥을 이유지 밥을 먹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산타페 시내에 나가가지고 그로스리 보게 해야 되지 극장 뭐 술집 이거 도저히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컴퓨터 사용을 하고 컴퓨터를 연구를 하게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 만드는 것을 모르겠죠. 이 사람의 이마스터에는 높은데 개가 한 마리 나오는데 그 개의 이름이 인버스예요. 인버스 펑션인데 왜 인버스라고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사람 스타일의 영어를 해서 그 헌노이만 만들리안에는 월드 리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병실 같은 한병 있어요. 그건 아이젠하워가 그 노이만 박사 불러다가 뭐 좀 물어보자. 그러면
가운만 입은 채로 헌병들이 경호를 하고 강원이다라고 생각할 참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간에 여러분들이 민망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조건 밑에서 적당한 조건 요건데 그가 퇴행을 여러분 육군공간에 급박한 게 있으신데 나중에 그런 게 없으면 되지만 F라고 하는 것은 그 이변수의 연속함수면 저런 것이 성립한다. 근데 저걸 봐도 처음에 만든 건 에센셜이 저런 거지만 연속성을 전체가 연속이라고 안 해도 되고 연속성보다 약한 조건에서 성립하고 그다음 XP나 L이 뭐 컴팩트가 아니어도 되고 컴팩스가 아니어도 되고 이런 건데 이게 게임 테오리의 기본적인 같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얘는 이제 이 세들 포인트 저런 값을 주는 X나 Y나 같은 것은 이제 세들 포인트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그리고 이 미니마스 테오렘 증명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내 생각에 한 수 페이지 증명인데 지금 내가 읽어도 도저히 그 증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자는 왜 그런 증명을 만들었냐. 저자는 천재니까 천재 기준이나 읽을 수 있는 증명을 만들었고 우리는 천재는 못 된다라고 사람들 평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둔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페이지짜리 증명을 만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천재하고 근재하고의 차이는 많이 못 읽는 증명을 만들고 둔재는 우리끼리나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능력을 만들고 다른 것을 써서 그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그거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인터섹션 테오리라는 걸 1937년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스틸 어려워요. 그런데 1941년 일본 사람 박다리가 사실은 39년 전쯤에 저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에 연구를 가 있었는데 혼노이만을 만나니까 브로스턴 테오렘의 마이트빌리드 버전 집합참수 같은 게 대해서 그런 걸 없었다면 자기 두 개의 정리가 굉장히 쉽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각단이가 그럼 제가 유신안에 만들어야겠습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각단이 브로스턴 테오렘인데 그거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 두 개의 정리가 굉장히 하여간 대여섯 줄로 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밸류 펑션이라는 피스트 포인트 테오렘 같은 것이 얻어지죠. 그 다음에 브라보와 합산의 펑션 정리가 1950년에 나시의 에퀼리브림 테오렘 프로젝트에 쓰여졌고 박사의 정리는 게임 테오리, 수리경제, 메스미카 프로그래밍 테오리, 컨트롤 테오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농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브라워트 갑자기 테오렘을 모르는 수학자가 95%가 넘고 수리경제학자들은 100% 아는데 수리경제학자들 가운데 한 50%는 브라워의 부동점 정리가 뭔지를 모른대요. 근데 수학자들은 브라워 픽스 포인트 테오렘은 95%는 또 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 양식력이 첨예하게 돼 있어서 시간경제학자들 많이 나오는 그래가지고 내시의 경우와 같이 내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수학상 아니고 농담을 해서 웃었는데 수학자들이 경제학상 받은 사람은 한 10명 가까이 돼요. 노벨의 철자가 틀렸네요. NLP로 맞았어. 보통 사람 만날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보고 올걸. 좀 틀려도 괜찮아. 그래. 재밌지. 우리 한글로 바꾸세요. 너무 많네. 아니,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 좀 만들어둔 지 오래돼서 요즘 내가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국에 31년에 교회들의 불안정성 정리가 얻어지는데, 불안정성 정리라고 하는 건 요건데, 논리학하고, 수리 논리에 나오는 기호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기본적인 이런 같은 거를 코드화 해가지고 적어도 전문적으로 말하면 자연수의 이론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한 일개수로 논리를
코드 수치부호를 어사인을 해가지고 코드화 하면은 그 안에서 증명을 할 수도 없고 반증을 할 수도 없는 수치 명제가 하나 얻어지는데 그 명제를 증명도 안 되고 반증도 안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간단한 증명도 안 되고 반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은 아까도 얘기한 판저 러셀 프라독스처럼 이 괄호 안의 진술은 증명할 수 없다. 이게 대중화 강연이니까 전문가는 이제 그 V자로 썼으면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어. 노멀 아웃코블레이를 알았는데 그래서 이 괄호 안의 진술은 증명할 수 없다 같은 것이 그와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명제가 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이 자가 대학 다닐 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카페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불고 죽었다고 하는 속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런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머리로 붙으면은 그런 문장이 참이라고 그러면은 증명을 할 수 없는 명제 이해가 되고 따라서 그 체계는 완전한 것일 수 없다. 그냥 고등학생한테 풀어서 말한다면 한편 이 문장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거짓이지만 증명할 수 있는 명제 이해가 되므로 없는 명제 이해되므로 그 체계는 증명할 수 있는 명제 이해가 되니까 그 체계는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따르면은 1931년의 논문은 고전 수학의 어떤 체계에도 자연수의 이론 정도를 포함한 자연수의 이론 포함하지 않은 수학의 그거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자연수의 이론을 포함하지 않은 일개수로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완전성을 저 사람이 1930년 박사 논문에서 증명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괴들에 관한 번역책에다가 1930년에 뭐 그 일개수로 논리 완전성 증명 그러면은 역자가 줄을 탁 달아가지고 아마 불완전성을 잘못 써놓은 듯 이러고 나온다고. 근데 완전성이 증명을 했어요. 31년은 이제 수학의 체계가 자연수의 이런 정도를 포함한다면 불완전하다. 그렇게 해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 완전성하고 모순성하고의 설명을 간단히 했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그 수학의 실용적 성취나 유용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참된 본질은 그 밝혀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업적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1948년에 맥시모브 초이스하고 연속체 가설이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집합론의 공리들과 무모순적임을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1958년에는 고전적인 수론에 대한 컨스트럭티브한 해석을 주었는데 그런 것도 역시 논리학하고 수학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세계 4대 논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4대 논리학자냐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다니엘코 4대 논리학자고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노게일 수학자 프레게가 논리하고 수학 기술원에서의 업적 때문에 프레게 때문에 저 철학에서의 그 근래의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다른 게 없어서 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괴델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나루스키라는 사람 폴란드 수학자하고 2차 대전 중에 버클리에 와서 교수가 돼가지고 버클리에 쭉 있는데 그 사람은 논리학에 관한 논문을 450편을 써서 논리학을 여러 방향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4대 논리학자라는 사람이 4대 논리학자입니다. 1940년대 이후인데 전시 전후의 수학인데 여기는 전시의 수학이라고 하는 게 전시의 수학자, 미국 수학자들이 동원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오토마타 테오리, 무슨 뭐 컴퓨터 디자인, 그 다음에 암호회, 무슨
gracious and such. 굉장히 응용성의 발달을 했고, 여러분이 영국의 튜빙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통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연구하는 사람이 추악자인데, 그 사람이 지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 너무 뭐였어? 보컬러 프로그램이 1976년에 해기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1976년에가 1974년쯤에 벌써 저 사람들이 일로일하면서 그 인대아대학은 그로부터 가까운 일이니까 1974년 가을에는 벌써 저 사람들이 논문의 초고가 그 대학마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컬러 프로그램 얘기 잘 아실 테니까 그 좀 해두고 그 영국 제도 지도를 밑에 있는 지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안다시피 뭐죠? 메비우스의 의사에서는 4색 가지고 안 되고 몇 색이 돼야 되지? 6색이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토라스에서는 7색이 필요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선 띄우는 이런 거를 띄운다라고 해가지고 각국이 정리를 하고 색깔이 적어서 모습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알스 마그나 그 가르다로의 오차방정식의 발견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왜 하냐고 하면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차 이상의 대수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풀지 못하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특히 상당히 예쁜 분들이 있어요. 엘비트하고 크로네카가 타원전 모듈라크 수를 써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이걸 수학자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1984년에 일본 사람 우에무라가 해결을 해서 물리학자죠 물리학자 해결을 해서 인물의 대수관정식 모듈라 방식과 초타원 접근을 써서 표현되는 풍경을 가진다 해서 저런 방법을 쓰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차방정식은 이상은 대수적 해법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근을 못 구하는 줄로 아니까 근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저 아프리카에 있다는 방법은 뭐 데카르트나 뉴욕, 뉴턴의 방법 같은 방법이지. 페르마의 라스트 세월의 증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쇼킹한데 저게 테레비에 자꾸 나올 적에 피타고라스 이상 정리가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무식하게 뭐라고 얘기하거든 나무 여보, 피타고라스에서 네가 죽은 뉴스에 나와? 왜 저게 나오지? 피타고라스는 죽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 사진이 나오고 여기 설명이 뭐라고 그러냐고 You smiling too if you had solved the 350 years old problem 여기 나왔어요. 고등학생으로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페루마의 정리고 그다음에 다니아마 분재추호가 해결됐다라고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진짜 해결됐어? 예? 다니아마 분재추호 아니요 예 어쨌든 시원치 않네 그 신문에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해결이 또 3년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예. 다니아마 분재추호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얘기할 거는 일본 수학교 교수회가 그 수학교 뉴스레터에다가 그 뒤에 무슨 저 디펜셜 매니폴드 알제브라의 베라이어티 그다음 CD 이런 거 뭐 넘버 테오리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쭉 한마디로 했었는데 그 우리 과의 전문 교수 전공을 하는 자한테 보여줄 때 아 선생님 합의 좀 주십시오
줄 알았는데. 아, 이제 페루의 대전에 페루의 픽쇼가 나오는데, 아, 이 페루가 나왔다가 그다음 물론 이제 그 사람 이 책의 여백에다가 좀 여백이 너무 작다라고 써 있는 문제고, 저 사람의 저에게 저 사람 아들이 실제로 페루마가 공부를 하던 책을 그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의 필사본인데 필사본을 불어로 번역 이건 불어 라틴어 라틴어 번역이고 여기에 라틴어로 제곱의 합을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세제곱을 두 개의 합을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이렇게 써 나는 증명신고 관리를 했지만 그걸 여백에다 썼는데 이 책을 페루마가 쓴 책을 아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여백에 나오는 걸 이래서 중간중간에 끼워넣기를 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희귀본으로 되어있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내드린 이유는 왜 보여드렸냐고 하면 에르제시 사진이 나오는데 똑같죠? 하늘로 썼어요. 어쩌면 좀 비슷하게 물론 때의 고군과 그래서 그 다음에 에르제시의 업적이 1966년에 에르제시가 죽으면서 그런데 에르제시가 죽은 장소에서 내가 9월 20일에 바르샤바의 반학생센터에서 강연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로부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그 자리에서 강연을 했거든. 물론 나는 죽지 않았고 그래서 에르제시의 업적으로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얘기는 가령 이제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 말이지. 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의 예로는 19세기에서 오일러가 한 1300편이라고 하는데 오일러 전집은 아직도 완간이 안 됐고 아직도 그때는 논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편지 같은 것을 다 못 모아서 지금도 내가 바꿔대서 튀어나오면 그것까지 합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그 편지 형태고 논문 형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그렇게 양이 많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고시가 750편 뭐 이렇게 쓴 얘기는 그거는 저 그 블란스 아카데미에서 한 번에 쓰는 거를 네 페이지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네 페이지로 짜게서 쓰다 보니까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마누자하고 공동 연구했던 하디가 한 650편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라마누자에 써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푸이아시라고 하는 자가 한 450편 썼는데 굉장히 화자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논문만 많이 쓰면 제일이야? 이러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어서 그 옛날에 논문 없어서 서로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논문만 많이 쓰면 제일이냐 하는 저 그런 말을 하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피지상 받은 자들 가운데 논문 평균수는 47편이다. 그러니까 나도 뭐 47편만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자들도 나오고 논문 많이 쓴 사람 보고 또 빈정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논문만 많이 쓰면 제일이야. 뭐 임팩트 팩터 낮은 데나 싣는 거. 필드에 따라서는 임팩트 팩터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도 있어요. 조심하고 저 논문도 많이 쓰고 볼 것이고 많이 퍼블리시해서 코리아에 누가 있다 이런 거를 외국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무슨 얘기냐면 나지스트 프라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왜 컴퓨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거 학생들한테 그 뭐죠 누구의 웹센스 발견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발견을 여기에서 뭐가 크다라고 말하면은 그 한 2년 뒤에는 또 뭐가 나오고. 그래서 또 뭔가 나가서 도저히 그 플로우업을 못하겠는데 2001년에
동아일보에 이런 게 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2001년도니까 그 뒤에 슬슬 뭐가 나올 때가 됐는데 한 2년 지나면 또 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다가는 어느 해 현재로 뭐가 최고라고 이렇게 써야지. 과연 히브리트가 자기 시대에 알려져 있는 최대의 소수라고 뭐라고 이렇게 쓰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가지 않아서 뭐가 큰 게 나와서 수학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70년 이게 컴퓨터에 관한 그럼 케플러 예상 얘기는 케플러스 컨젝처라는 건 이건 뭐 수학자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이것도 이제 거의 해결이 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저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고른 제목이 적절한 거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MAA의 미션 섹션이 언젠가 대개 회원들한테 뭐를 해가지고 10개 업적을 한 사람들 보고 3개씩 골라내라 해가지고서는 3개씩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내보니까 디지털 컴퓨터 자연이 첫째로 그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둘째로 아인슈타인의 릴라티비티 테오리가 세 번째인데 아인슈타인 자신은 자기는 항상 수학자라고 그랬고 저 사람은 실험 물리 같은 것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수학을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래서 그다음에 저 사람은 그 다차원 개념은 4차원 개념은 민콥스키한테 배운 거고 민콥스키가 그 멍청한 뭘 한다고 그러냐라고 하는 뭐 그런 농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 사람을 아인슈타인 프린스턴에서 실제로 스쿨 오브 매스매틱스에 있었지 물리학과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데 물리학 하는 자들이 하도 욕심도 사납고 저 뻔뻔스러우니까 여기 물리학자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 어떤 자가 같은 책에 두 번 같은 농담을 했는데 수학자인데 왜 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무슨 식이 있는데 그 X가 40일 때까지는 소수가 되는데 40일이 되는 순간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리학자 같으면 40번이나 일어난 일은 이건 진리라고 말을 했겠지만 우리 수학자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소리를 같은 책에다 두 번을 썼어. 그래서 내가 아, 그놈도 하지 물리학한테 당하는 일만 하는 생각도 아인슈타인 수학과에서 밥을 먹어 먹었으니까 수학자라고 생각을 해두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페르마의 라스트 시절을 증명을 한 거고 다섯 번째가 힐버트의 1905 콩글레스에서의 23개 문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하이나이트 심플 그룹의 클래시피케이션 즉 축구 온 거 그 다음에 반칙의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발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콘더이마의 퀀텀 메카닉스를 수학하는 거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프랙탈 지오메트리 만델브로프 저런 논문은 사실은 야구에도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Application for Mathematics Cryptology 이것도 뭐 얼마나 오래 가는 건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설명을 하기가 나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내가 그런 감이 있는데 대체로 그리고 내가 고르는 제목까지 나타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김유한 박사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내가 좀 그 얘기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프라이즈 프로블렘 하는 얘기가 쭉 나와서 거기에 그 수학에서 그 원고 무슨 독사해가지고 논하신다는 분이 안 만들었습니다. 내 원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그 광발 컨젝처 3차원에서 안 되는 거를 했다고 최근에 누가 뭐 얘기를 했더라고 그것도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검사를 받을 때 한 2년은 걸려야 될 텐데 2-3년은 걸려야 될 텐데 그럼 그냥 그렇게 뭐 피크에도 너무 많아요 아직 지금 검정되고 있나? 와죠. 근데 그게 또 이래요. 옛날부터
내가 50년대 대학 다닐 적에 헤르마의 대전이 증명했다고 일본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일본 신문에 크게 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일이 있었다고. 저런 유행적인 뉴스 믿을 만한 것 21세기의 수학이 반드시 이런 것만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실버트의 문제가 굉장히 부각돼서 20세기 수학의 큰 동력의 하나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이런 거 하는 사람만이 수학자는 어렵죠. 그 다음에 20세기 수학을 회고, 전문적인 수학자로서 회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 20세기 수학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19세기 수학에 비해서 굉장히 스트럭처가 복잡한 걸 다루게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앱스트랙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토픽별로는 그 알제브라의 토폴로지의 영향을 받은 호모로지컬 알제브라라든가 무슨 카테고리시아 같은 건 난센스지만 그런 메소드가 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알제브라의 토폴로지의 메소드가 무슨 기하뿐만이 아니라 무슨 그 알제브라의 베라이티라든가 다른 거라든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런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잡아 쓴 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20세기 수학을 회고를 하는 거는 그 APEC의 온 청소년들 위해서 그 좀 고무적인 얘기로 그 엘리드시나 무슨 라마누잔 같은 사람 얘기를 들었고 또 시대 유행적인 얘기를 들으면 컴퓨터 얘기를 좀 해야겠으니까 그 프라임 넘버 얘기 같은 걸 했고 그다음에 또 그 기박사관 불구하고 아직 상당히 전문적인 전시에서 회고를 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더구나 수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50년대에 내가 대학을 다닐 적에는 21세기는 수리과학의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수리과학이 21세기에는 수리과학의 시대가 될 테니까 수학이 크게 발전을 할 거다 그랬더니 한 벌써 60년대, 70년대 되니까 정보과학의 시대로 바뀌어가 정보과학의 시대라고 그러더니 요즘엔 또 IT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뭐든지 길게 할 생각을 하면 중간중간에 바뀌어서 유행에 민감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고전적인 수학을 하면서 그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우리나라 수학을 일으키겠다고는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지조를 바꿔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는 항상 불가능해서 항상 수렁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들하고 젊은 분들은 21세기에 과연 무엇을 해야지 좀 다른 수학자가 될 것인가 또는 다른 학자가 될 것인가 공인으로서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이 낫겠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할 때가 됐어요. 우리 때는 하도 수학 본 사람이 없으니까 수학을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라는 김윤수 선생님, 왜 부진수라고 그러냐면 전북대학의 김윤수 선생님을 전남대학의 김윤수 선생님하고 구별하느라고 부진수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김윤수 선생님과 지연대가 있는 분은 그냥 뭐 수학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